오늘 가방 원가 25% 이익 붙여서 정가 정해. 또 원가 정가 나오네. 몇 가지 체크하자. 몇 가지 체크하자. 네 가지 체크하자. 원가 얼마? 나왔어 안 나왔어? 안 나왔죠. 어 선생님 원가를 X라고 잡으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나왔지. 그 X 쓸 수 있어 없어? 없죠. 그럼 뭐라고 잡자? A 잡아야 되지. 알겠죠. 뭐 M 잡아도 돼. K 잡아도 되고. 그럼 이렇게 딱 잡으면은 애들이 이런 생각을. 선생님 X% 할인이라고 했고 원가는 A라고 했는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. 답이 나올까요?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. 이 원가 정가 부분은 혹은 방정식 부정식 다 마찬가지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식은 하나인데.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어떻게 될까? 그 미지수 하나가 약분돼서 사라져요. 깨져서 사라지죠.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. 25%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. 그럼 정가는 얼마입니까? A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화이팅! 이익을 붙일 때 정가 얼마? 괜찮아 해봐. 틀린 건 지금 틀려도 돼. 괜찮아 해봐. 해봐야지. 내가 자꾸 해주면 안 돼. 원가가 A인데 거기에 25% 이익을 붙일 때 이익 0.25일까? 빼준다, 빼준다, 더, 그거를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. 무조건 빼준다. 0.25 보면 0.75가 생각난다. 아, 그렇게 하지 말고. 얘가 하이마트에서 30% 할인한다. 몇 프로에 팔겠다? 70%에 팔겠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0.7인 거야. 근데 30% 이익을 붙이면 몇 프로 팔겠다는 얘기야, 결국. 이익을 붙이는 거야. 원래 금액보다 커져야 되지, 이익이란. 100 플러스 25%라는 얘기지. 맞아, 안 맞아? 얘 뭐라고 해요? 1점. 그렇지. 1.25라고 해요. 1점. 얘네가 이거 1, 이렇게 1이 넘어가는 이익을 붙일 때 소수점만 되는 거를 한 번에 잘 못 맞춰서 선생님이 시켜봤어.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, 그렇게 해서 자꾸 해봐요. 30% 이익 붙일 때 그럼 얼마나 하는 얘기? 1.3? A. 70% 이익 붙였어요. 1.7에 이익 붙였냐 할인 붙였냐에 따라서 앞에 1이 붙냐 안 붙냐가 틀린 거야. 125%에 팔았던 얘기야. 이해가죠? 그 다음에 정가를 정하여야 돼요. 이 가방을 정가에서 X% 할인했대. 그럼 할인가 볼까요? 할인가는 어떻게 될까? 정가에서 X% 할인했다 그랬죠. 퍼센테이지가 미지수로 나오니까 얘는 소수점보다는 뭘로 나타내주는 게 좋다? 앞에서 해봤지만 분수로 나타내주는 게 좋다. 학생님 여기 굉장히 뛰어나네요. 그러면 정가 1.25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될까? X% 하이 이게 아니라 하이 100분의 100마이너스 X. 가끔 하다 생각이 드는데 수업할 때 무서울 것 같아 내가 가끔 하다 막시 얼굴 들이면 할 때는 무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.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. 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을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네. 손해를 보지 않고 판다?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? 이익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. 그 이익금이 얼마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. 그 이익금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. 이익금이 단돈 1원 아니야 0.0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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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낸다면 그건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. 한마디로 이익금 자체가 뭐보다 높아야 돼? 0보다 높아야 돼. 그게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. 내리는 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? 아 미안. 손해를 보지 않는 게 뭐가 크거나 이해가죠? 자 식 한번 세워볼게요. X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식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. 어디서 식이 나올까? 여기서 식이 나오겠네요. 이익금 한번 따져봅시다. 이익금이 얼마예요? 이익금이 어떻게 돼요? 이익금이 어떻게 돼요? 판매가에서 뭔가 빼는 거였죠? 여기서 판매가가 뭡니까? 할인까지 할인가. 예. 1.25 A 곱하기 얼마예요? 100분의 100마이너스 X. 얘가 판매가죠? 여기서 얼마 빼줄까? 원가 빼주는 거지.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니? 0보다 크거나. 선생님! 미지수 두 개, 등식이 하나잖아요. 이거 어떻게 풀어요?
얘네야, 너 A 어떻게 될 건데? 얘네 앞에 A 나눠주는 건 아니지. 이거 어차피 연결이야. 이거 A도 다 나눠주면 A 분배돼서 다르지. 그 A는 있으면 안 하고. 근데 안 놓으면 식이 안 세워지니까 안 세워. 얘들 이제 가서 분배할 수 있겠냐. 얘는 이거 100 곱하고 시작해. 그냥 다 양변에 100 곱하지 말고 그 125가 되잖아. 125 곱하기 100-X 풀어줄까? 아니야, 이거 해봐. 안 되면 다시 알겠죠. 그 다음에